안녕하세요. 한 알만의 정주희입니다. 늦가을 일교차 때문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감기약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. 종합감기약을 코감기나 목감기에 먹어도 되나요? 종합감기약은 감기 초기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나 말 그대로 종합이에요. 초기 감기엔 들을 수 있지만 목이 잠긴다든지 노란 콧물이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증상에 맞는 감기약을 복용해주세요. 술 마시고 감기약 먹으면 왜 안 돼요? 감기약 성분 중에는 진통소염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타이레놀로 알려져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간에 손상을 줄 수 있고요. 에드빌이나 이지엔으로 알려져 있는 이부프로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 같은 경우에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 특히 술을 마시게 되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.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음주 전후에는 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는 점 꼭 명심해주세요. 사실 되게 많은 약이 나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휴식입니다. 따뜻한 물 한 잔과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, 뭐 이런 과립제형이나 알약으로 된 비타민C 제품들을 하루 1에서 2g 정도 먹으시면서 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러면 이상으로 한 알만의 1분 건강 뉴스였습니다. 또 만나요.